자, 좋은 아침입니다. 초가 없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품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뇌세포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도 행복도 이 뇌세포라고 하는 육체가 있을 때 꼴지워지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뇌세포에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기분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시시각각 변하죠. 그래서 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마음에 크게 세 가지 색깔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계통의 물질들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그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세 보따리로 나누고 얘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꼴지워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계통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또 도파민이나 엔돌핀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어디서 분비되는지도 지금 다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너무 붕뜬 것으로만 찾아다니면은 만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세포 중에서도 청반핵이라고 하는 곳이 공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도파민은 복측 피계핵 또 흑색질 이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흑색질 부분이 녹슬어서 도파민을 잘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파킨슨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어지질 않죠. 저 천안삼거리에 세워놓은 밀랍 인형과 같은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웃고 싶어도, 아무리 웃음을 줘도 웃는 근육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밝혀지고 있는데, 노르아드레날린 물질이 많이 나오면은 어떤 위기의 때에 얘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누가 나를 밟으면 이씨 하면서 평상시 마음과는 달리 싸우는 쪽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막 덤비고 겁이 없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씨 하면서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딱한방 먹이려고 봤더니 나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크네. 덤비면 세대 맞아요. 그럴 때는 잽싸게 꼬리 내리고 그냥 36개 보통 때 달리기 할 때보다도 몇 배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것. 요때 특별한 힘을 주는 것도 이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줬는데 얘가 너무 많이 나올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로토닌은 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나오면 막 흥분이 돼요. 막 들뜹니다. 기분이. 엔돌핀도 비슷한 계통이에요.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막 화가 나서 주저앉지도 않게 적당히 중간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해주는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화가 나요. 여기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심장은 더 거세게 박동을 치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말투 자체가 뾰족해요. 말투 자체가 아주 예리하고 공격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요. 또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마음이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조절이 돼서 평평하게 평안합니다. 아주 상쾌해요. 유쾌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뿌듯한 행복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쾌감, 마약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쾌감이에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한쪽에는 조금 불안해. 예를 들어서 로또 100억짜리를 하나 오늘 딱 당첨됐다.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도파민, 엔돌핀. 근데 기쁘기만 할까요? 이거 누가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나올 때 강도가 쫓아오면 어떡할까? 굉장한 불안함이 있어요. 떨어질까봐 불안해.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한쪽에 떨어질까봐 불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엔돌핀이 아니었어요. 세로토닌이 충만히 나오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넘쳐도 문제가 되지만 부족하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은 불안하고 아주 공황장애가 또 찾아오기도 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평안함이 없으니까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세로토닌을 이제 잘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약을 먹습니다. 또 도파민이 부족하고 엔돌핀이 부족하면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존성이 있어요. 마약 비슷해요. 그래서 인기 중독증도 한번 빠지면 쉽지 않아요. 화려한 무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허전한지 마약 다 떨어진 사람처럼. 그래서 또 막 그쪽을 뭐 마약을 먹고 더 신나게 해서 사람을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토닌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높이 흥분돼 있지도 않게 하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질나고 짜증나지도 않게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유쾌하고 생기가 넘치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생기 발랄하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원래는 언제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됐는데 이미 우리는 쫓겨났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유쾌함, 그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이 더러운 몸과 마음의 독소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버려버리면은 다시 그 빈 그릇 속에 그 유쾌함을 만들어주고 평안함을 선물해주는 세로토닌 팍팍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유쾌하게 되는 경험, 예? 지금도 가끔은 유쾌하죠. 근데 가끔은 또 짜증이 나니까 문제예요. 짜증을 단 한 번도 안 내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선물은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고정시켜주는 축복을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할 것인지 바로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에 늦은 비 성령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도록 살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개념이 이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 한 페이지의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번 일주일 내내 해도 이걸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공장을 잘 가동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대 리듬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호흡 리듬 운동 또 씹길 리듬 운동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땅에 딱딱 달 때마다 만들어진 그 리듬이 척추뼈를 통해서 올라가 솔기액을 정확하게 울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로토닌과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영육의 걷기 리듬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과 육이 왼쪽 뇌, 오른쪽 뇌를 통해서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에서 만나면서 스파크가 그때 일어나고 그때 성령 충만한 유쾌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걷기 운동, 여기 치료봉사 238페이지에 보니까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이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몸에 모든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은 다 피를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는 것인데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반 바퀴를 돌 만큼 그 엄청난 그 핏줄을 통해서 이 피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세포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누가 펌프질 해주니까 가능해요? 심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장 하나에게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다 손발이 차요. 아랫배가 찹니다. 절대로 심장 펌프 하나 가지고는 완벽한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심장에서 펌프질 해주는 것은 동맥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쫙 뿜어주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동맥 혈관을 따라서 모든 세포마다 피를 팍팍팍 공급해줘요.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정맥이라고 그럽니다. 동맥과 정맥은 이 혈관의 구조가 틀려요. 동맥
딱 쪼개보면 안의 혈관은 그냥 완전히 민자입니다. 뿜어주면 거칠 것 없이 그냥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은 안에 혈관 안에 울퉁불퉁하게 복잡한 게 들어있어요.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어떻게 심장까지 겨우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 뭐 심장이 뿜어줬으니까 그 압력으로 연결돼서 올라오겠지.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동맥의 모세혈관은 세포까지 연결이 돼 있고 세포 속에까지 핏줄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포까지 넣어주고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가 나오면 반대편에서 다시 정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즉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게 아니고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펌프질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발가락에 있는 피가 다시 겨우 올라오는가? 제2의 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제2의 심장을 장딴지 근육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장딴지 근육은 언제 움직여요? 걸을 때 얘가 딱 달라붙지요. 그럼 그 밑에 이 정맥이 흘러가게 돼 있고 쫙 걸을 때 달라붙으니까 이 정맥이 눌리면서 딱 짜져요. 근데 심장처럼 강아지는 못해. 10만 키로는 못 갑니다. 그냥 한 뼘 올라가. 딱 올라가면 중력으로 또 내려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걸을 때 밸브가 딱 열어지면서 한 걸음 올라가고 다시는 못 내려오게 자동으로 밸브가 닫혀요. 화장실 그 밸브처럼. 그래서 걸을 때마다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고 밀어내기로 심장까지 오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먹기만 하지 죽어도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2의 심장을 활용하지 않으니 이 피가 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이 피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도록 걸어주질 않으니까 이게 자꾸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 정체가 되니까 압이 생기면서 거머리처럼 막 정맥이 꾸불꾸불 삐져나와 겉으로도 보여. 이게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활력 넘치게 유쾌하게 앉을 때도 아이고 죽겠네,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네, 안 걷는 사람의 그 소리가 나와요. 걸으면 언제나 유쾌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세로토닌 많이 나오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걸을 때마다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봅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섬유근육통 환자 22명 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섬유근육통이 전신이 밀려오는데 이거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병원 가도 안 나서요. 지난달에도 저쪽 원주에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이 섬유근육통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다 사라지지도 않고 치료는 눈금만큼도 안 되고 그렇게 고생고생 하시던 분이 지난달에 여기 와서 이 디톡스를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약 끊고 섬유근육통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아프니까 찡그렸던 얼굴이 쫙 펴져.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이렇게 섬유근육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반절 나눴어요. 이쪽은 이렇게 스트레칭 체조를 하게 하고 이쪽은 걷기, 유산소 운동을 하게 했어요. 운동도 다 질병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을 하고 20주 동안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운동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세로토닌을 피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나왔는지 검사했고, 또 이 세로토닌하고 이제 비슷한 얘가 이제 대사가 될 때 나오는 5-HIAA 이 수준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걷기 운동, 숨을 쉬면서 막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5-HT와 또 그것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즉 세로토닌과 세로토닌이 한 단계 대사된다며 나오는 5-HIAA라고 하는 물질이 걷기 전보다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 확실히 증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칭 체조한 사람들은 별로 증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려면 스트레칭 체조보다는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어야 됩니다. 울적하면 그냥 걸으셔요. 집에서 살다가 우울하고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자꾸 도장남 찾지 말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2시간이면 오니까 그냥 와요, 설악산으로. 그리고 설악산 이 골짝 걷고 저 골짝 걷고 일주일만 걸으면은 에이고 다 바꿔봤자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그냥 봐줄만 해. 세로토닌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흘러들어오는 물줄기가 있고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언제나 들어오는 것만큼 흘려보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베드로 피쉬도 여기서 잘 잡혀요. 깨끗한 데서만 자라는 물고기들.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라고 하는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주는 강줄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흘러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으니까 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물이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떤 에너지라 할지라도 흘러들어오는데 내보내주지 않으면 정체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그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라서 그런지 그냥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인사밖에 안 해.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먹는 데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에너지가 인풋은 많이 되는데 100m만 가도 자동차 시동을 걸어. 아웃풋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어디서 먼저 썩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리 붙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뭡니까? 먹고 그 에너지 써서 운동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어떤 음식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관심보다도 어떻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식이요법보다 더 현대인들에게는 운동요법이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는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돼서 뭐 먹을 밥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밥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시어머니가 얘야 난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요 말 한마디가 굶주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 말씀을 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사랑을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대째 신앙을 해도 다 마음이 썩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200번 읽었대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쓰는 데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운동을 하면은요, 어디가 아픈지 진단 안 해도 상관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일 약해서 병든 부분이 저절로 치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뇌세포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쪽이 빠를까요? 너무 안 써서 녹슬어 없어지는 쪽이 빠를까요? 녹슬어 없어지는 게 더 빠릅니다. 지금 대부분 어딘가 망가졌다? 녹슬어서 망가졌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뇌신경세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너무 안 움직이면 녹슬어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 쪽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도 걸으면 뇌신경세포가 다시 움직이면서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걸어라. 그러면은 이 신경줄을 타고, 운동신경줄을 타고 이 장단지로 쫙 신호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경도 계속 사용이 되고 운동을 하니까 얘가 녹슬 수가 없어요. 웬만큼 녹슬었어도 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통의 질병, 걸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 신호를 받아서 드디어 근육이 움직이면서 걷겠죠. 그러면 근육도 안 쓰면 어때요? 일주일만 안 써보세요. 근육 쫙 빠지지. 근데 걸으니까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늙고 그래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가 여기에 많이 공급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피는 누가 품어줘야 돼요? 심장이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품어줘야 되겠죠. 심장을 세게 품어주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막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교감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막 활달하게 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병든 사람들 운동하면 치료가 됩니다. 걸으면 치료가 돼요. 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의 베타세포에 딱 리셉터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은 드디어 심장박동이 거세게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근육도 안 쓰면 금방 쭈그러들고 심부전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 일주일만 걸으면은 심장근육이 쫙 발달을 해요. 여러분, 첫날 여기 금강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슴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금강굴 가보셨어요, 이번에? 프로그램 첫날 금강굴 가면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한 달만 여기 피골 계곡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어 다니다가 올라가면 헉헉거리는 소리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금강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심장 근육이 금방 강해져요. 일주일만 해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강해진 심장이 피를 아주 활발하게 품어줄 거 아니겠어요? 혈관이 늘어납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그러니까 혈관도 운동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경화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많이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도당이 근육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 많이 공급됐으면 산소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산소를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폐가 막 움직여야 돼요. 폐가, 허파가. 그래서 폐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냥 나는 걷는 건데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다 풀 가동되면서 중간에 하나가 좀 약해졌어도 뒤에서 야 네가 가야 나도 가지 밀어주는 힘, 또 앞에서 야 빨리 따라와라 끌어주는 힘에 의해서 웬만한 것은 다 회복이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쪽 힐링센터 팀들은 하루에 최소 만보 한 3만 보까지 걷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보기 키고 나 오늘 2만 7천 보 걸었어. 애들처럼 요거 자랑하느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자랑할 게 없어요. 카톡에다도 나 오늘 2만 6천 보 걸었어. 요런 건 자랑할 만해. 나 잘났다고 하는 건 필요 없고. 이런 건 자랑할 만해요. 왜? 나도 좋지만 상대방도 자극을 받으면서 그래? 난 4천 보 걸었는데. 그 사람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 이렇게 육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에너지를 쓰는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듯이 영적인 음식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태양계에서는 그 빛을 태양이 모아가지고 지구까지 보내줘요. 그 햇볕을 사람이 바로 받아서 에너지로 써먹을 수는 없지만 식물은 이 날아가는 태양을 글러브로 딱 잡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엽록소라고 하는 이 글러브가 날아가는 햇볕을 딱 잡습니다. 잡아서 탄수 동화작용을 진행시키는데 이 뿌리에서 뽑아올린 그 더러운 H2O 물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그 독소 이산화탄소를 엽록소로 딱 가지고 오면은 엽록소는 요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를 해처 모열을 시켜서 태양에너지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돼버려요. 그 태양에너지를 품고 있는 요 H2O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찢은 포장지로 딱 포장을 한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 하나짜리로 쪼개지면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포도당으로 소화시켜서 이제 사람이 먹고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면은 이것이 에너지로 태워지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돌고 돌고 돌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지금 저쪽 힐링센터에는 39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던 말기 환자가 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주사든 약이든 아무리 먹어도 조절이 안 돼요. 언제나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합병증이 와요. 그래서 벌써 오른쪽 눈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빼버리고 유리알 껴놨어요. 이제 한쪽 눈밖에 안 남았는데 요것도 벌써 합병증이 시작이 돼서 안 보여 글씨가. 얼마나 이제 두려워요. 장님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누가 여기 백퇴된 힐링센터를 가자 하니까 뭐 어딘지도 모르니까 가볼까? 한 주일 이제 오려고 지난달에 왔어요. 한 주일 딱 했더니 약 다 끊고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3만 보를 걷는 겁니다. 어제도 2만 7천 보 가면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아졌는지.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좋아져서 딱 한 주일 한 다음에 특창을 하는데 아,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는 터졌는데 글씨가 안 보여야지. 아, 그래. 요 찬미가는 글씨가 안 보이고 크게 나오는 여기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안 하고 저기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해. 그러다가 1절, 2절 부르고 믿음이 생겼는지 그냥 단상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요거 보이는지 그냥 이거 한번 보면서 하겠다. 다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3절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여. 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 뿌리 뽑아야 되겠다. 지금 한 달째 지금 있는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가만히 운동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100%가 있다고 하면은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해도 200%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태우는 아궁이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혈당이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한 주일을 쉬었어. 4주 동안 올려오는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주 딱 쉬니까 50%가 줄어들어요. 그래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이제 한 주 뒤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떨어지는 건 일주일인데 그 50% 다시 회복하는 데는 4주를 운동해야 회복이 돼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언은 쉬지 말아야 되겠어요? 운동 안 쉬는 게 남는 겁니다. 안 쉬고 해야 돼. 일주일만 쉬어도 50%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은 그냥 운동해서 포도당 좀 썼기 때문에 혈당 떨어진 것이지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되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 얼마든지 완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면역력을 연구해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100%라고 쳤을 때에 운동을 적당히 하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도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감기가 더 잘 걸립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체력은 강하지만 면역력은 더 떨어져서 알러지 천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걸을 때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가 된다 그랬는데 이 세로토닌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아리타 히데오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운동을 잡생각하면서 걸었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보다 운동을 운동답게 집중해서 운동을 했더니 세로토닌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사이클 선수들에게 자전거를 타게 했고 이쪽은 그렇게 운동 안 하는 평범한 일반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 자전거를 타게 했어요. 누가 더 세로토닌이 많이 나왔을까요? 네? 누가 더? 일반인? 왜요?
자전거 선수들은 매번 타던 거니까 힘 하나도 안 들여. 그 정도 근육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한 시간 타는 것 정도야 뭐 네 시간도 탔는데 식은 죽 먹기죠. 설렁설렁설렁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헉헉거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야만 탈 수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몇 배로 더 강하게 자전거를 타게 했더니 얘들도 똑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근육이 발달되기를 원하면 무거운 걸 들어야만 나오는데 들고 나서 이게 뻐근할 정도의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나옵니다. 뻐근하다는 얘기는 내가 평상시 손만 가지고 움직일 때보다 아령을 15kg짜리를 가지고 들었더니 이건 안 들어보던 무게예요. 이건 내가 감당하던 무게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근육이 파열이 됩니다. 그게 뻐근한 거예요. 파열이 된 다음에 얘가 야 주인 양반이 손가락만 움직였는데 15kg를 자꾸 들어? 그럼 다음에는 요게 파열이 되지 않을 만큼 강화시켜야 되겠네. 파열이 된 다음에 얘를 복구시킬 때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섬유세포가, 근섬유세포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뻐근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프지만 야 근육이 발달하겠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발달은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 임계선을 뛰어넘어서 정말 힘들 정도의 일을 해야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성장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픔이 오거든 한숨만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여기를 보냈구나. 성장시키려고 요 사람을 보낸 거구나.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을 때는 뭐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성품 변화 다 된 줄 알았더니 요 사람이 딱 오더니 이게 짜증이 나고 내가 아직 멀었네. 네?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네요. 이 사람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장하게 하려고 하신 것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 같은 사람 열 사람이 와도 그냥 평안해요.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또 안 돼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 세로토닌 공장에서 근육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은 이 포도당이 다 태워지지 않고 끓음이 나와. 엑셀에다 막 밟으면 뒤에서 끓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연소된 포도당, 바로 젖산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젖산으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똑같이 분비됐는데 이게 요 근육세포로 전달이 안 되고 세로토닌 신경에는 다시 돌아가는 세로토닌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 길이 더 하나 더 있어요. 길이 막혔으니까 도로 돌아가 버려. 분비를 똑같이 정상인들과 같이 해줬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은 수용체가 젖산으로 막혀서 이 근육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도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요 웃는 얼굴 근육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신경질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약은 뭐냐? 요 세로토닌 자가수용체 통로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줬더니 요 근육으로 더 많이 전달되게 해주면서 평안해지게 해주는 원리의 약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자,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적정 운동의 강도는 최대 맥박수를 알아야 되는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나와요. 그리고 그 최대 맥박수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빼는데 자고 일어나서 1분 동안 잡힌 맥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뺀 것에다가 0.5를 곱한 수치 하나 계산하고 0.85를 곱한 수치를 하나 계산을 해요.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각자에다가 안정시 맥박수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0.5를 곱해주고 안정시 맥박수 더해준 것보다는 맥박이 더 뛰게 걸어줘야 되고 0.85를 계산한 것에다가 안정시 맥박수를 더해준 것보다는 넘치지 않도록 뛰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자기가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치 중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뛰게 해줘야 되고 85%가 넘도록 뛰면 무리하다는 거예요. 맥박 한번 꼭 잡아봐야 이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몰라서 달리기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강도로 걷고 또 한번 걸을 때 30분은 적어도 넘게 걸어주는 게 좋고 60분을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넘게 운동을 해주고 그래도 하루 정도를 쉬어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내지 6일을 걸어주는 게 좋은데 어떻게 걷는 게 좋은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보하면서 자꾸 걸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 효과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렇게 걸어서는 치료 효과가 없어요. 파워워킹을 해야만 질병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시선은 땅 쳐다보면 안 돼. 요즘 뭐 동전 주워봤자 별로 써먹을 것도 없어요. 전방 15m를 늠름하게 쳐다보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다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 깡패도 아니고. 딱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은 이렇게 벌려도 안 돼. 그건 깡패가 그렇게 하는 거고. 11자가 되게 해야 돼. 11자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느냐? 요게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 정도 걷는 사람들 별로 없죠? 네?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올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요. 쫙 늠름하게 펼쳐야 돼요. 척추는 여러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딱 척추를 세우기 위해서는 등줄기 근육에 힘이 주어져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등줄기만 일자로 세우고 서 있어도 300kcal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펼치고 가슴은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허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또 팔꿈치는 90도가 되도록 구부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주먹은 누구 칠 것처럼 그렇게 꽉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 가볍게 잡고 이제 아랫배는 옛날 양반처럼 내놓으면 안 돼요. 요즘은 양반이 없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딱 복근에 힘을 주고 당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또 오리처럼 뒤로 빼도 안 돼. 우린 오리가 아니잖아요. 딱 히프를 업을 시켜야 돼. 근육에 힘을 주면 업이 되죠. 그러면 아랫배는 복근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히프는 딱 당겨지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걷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 걷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앞으로 한 발이 가고 그 다음 뒷발은 무릎이 쫙 펴질 때까지 스케이트 밀듯이 밀어야 되는데 펴지기 전에 바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걸음 아니겠습니까? 펴지기 전에 자꾸 옮겨요. 그게 아니고 뒷발의 무릎은 쫙 펴지도록 힘차게 밀어야 돼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 중간, 발 앞꿈치 이렇게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착지를 해야 이 척추뼈나 무릎뼈의 압박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만큼 넓이로 걸어야 될까? 어? 이 맵새가 황새다리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종종종 걸어도 안 되고 정확히 얼마가 좋은가? 보폭은 자기 키에서 1m를 뺀 것만큼 걷는 게 제일 좋아요. 1m 76이다 키가. 그럼 얼마로 걸어야 돼요? 76cm. 이걸 계산 안 해본 사람은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걷는 폼이 벌써 이상해. 그래서 이걸 한 번 정도는 계산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힘차게 파워워킹을 하는데 적어도 만보. 설악산에 있을 때는 뭐 걷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3만보. 한 번에 3만보가 아니에요. 1시간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 번 나눠서 나중에 만보기에 찍힌 게 하루 잠자기 전에 3만보가 되게 하면 놀랍게 질병이 치료가 돼요. 20살 때부터 당뇨가 시작이 돼서 44살이 된 다니엘 최가 왔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주사약 다 맞아도 공복혈당이 500 이상 나와요.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고혈압에 신부전증으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벌써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좌골신경통 때문에 아침에는 한쪽 다리 질질 끌고 걸어요. 디톡스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디톡스해도 절대 혈당 다 안 떨어져요. 나머지는 걷는 걸로 빼야 됩니다. 얼만큼 걸어야 되느냐? 절대로 1시간 이상 걷지 말아라. 근데 1시간짜리를 한 번 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니까 혈당이 높다? 그러면 두 번 걸어라. 다른 시간에. 그래도 정상이 안 된다? 세 번 걸어라. 이분은 얼마나 지독한 당뇨인지 여섯 번을 걸었어요. 1시간짜리 여섯 번. 그러면 아이고 팔자도 좋네. 뭐 걷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 조절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딱 한 달 하니까 인슐린 다 끊고 정상이 됐어요. 인슐린을 끊고 혈당이 자기 스스로 정상이 되도록 해주면 합병증이 치료가 됩니다. 눈이 안개 걷힌 것처럼 환하게 보여요. 끊고 혈당이 100이 되니까 허리 통증 사라지고 아침에 좌골신경통으로 질질 끌던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로 늘어나요? 두 배로 늘어나. 이제는 디톡스 했기 때문에 조절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이제는 6시간 하던 것을 3시간만 해도 정상이 돼요. 계속 걸어서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높아져서 하루에 2시간만 걸어도 이제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육적으로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걷기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걷는 운동이 아주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이 평안과 유쾌함이 계속 변함없이 유지를 되기 원하면 영적으로 걸어야 돼요.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3대 리듬 운동은 씹기 운동. 몇 번 씹으라고 그랬어요? 100번.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그냥 쑥 읽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명상하면서 씹어야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호흡 운동,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인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또 세 번째, 말씀 듣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사랑의 말씀을 쓰는 전도, 사랑, 봉사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디어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절제 241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이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건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 전하는 운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가지고 일선으로 나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란한 말로써 전력을 기울여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이걸 나가서 그 결과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얼마나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는지, 이거 어떻게 나만 맛보고 살아요? 이걸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할 마지막 운동이 늦은비 성령 운동인데, 여러분, 나 치료되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치료됐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 치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백퇴된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칠재앙으로 여기저기다 그냥 악하고 독하고 험내가 나타나서 썩어 죽는데, 이 늦은비 성령의 우산의 은혜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똑같은 공간에 사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남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사명은 무엇이고, 마지막 이걸 전하는 전도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좀 영감의 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 전도법은 어떤 사람의 심령이라도 쪼갤 수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천사가 날아오면서 전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심령이라도 회개하라, 그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도끼질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전해야 될 핵심 기별은 새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 나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정말 질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도끼를 예리하게 갈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찍어도 쪼개지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1년에 침례 87명씩 내고 그래도 참 누구보다 많이 내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데도 매번 쉽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뒤늦게 쇠기도 안 받고 내가 도끼질을 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을 했어요. 네? 여기다 쇠기 하나 딱 박아놓고 두 번째 치면 그냥 쫙 쪼개지는데 무식하게 그냥 도끼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쇠기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대체 쇠기는 뭘까? 그 쇠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쪼개기 전에 먼저 틈을 좀 열어주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쇠기로 박았을까?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 마음문을 여는 것을 먼저 쇠기로 박지 않습니까? 못 걷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했어요?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너 로또 당첨되기 원하느냐? 그랬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기별은 그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이것처럼 관심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으로 쇠기를 박았어요?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 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여인에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물 좀 달라. 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물 안 주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단 마음 문만 열면은 새 천사이기 별이든지 뭐든지 다 가르칠 수 있겠는데 마음 문을 열지 않아서 다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무조건 새 천사의 기별만 만나자마자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쇠기를 먼저 박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계청의 통계를 제가 뒤져봤더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당연히 건강 문제가 1998년대는 36.7%로 1등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가니까 44.9% 갈수록 증가가 돼요. 그 다음 관심이 경제 문제 30.5%. 또 학업 문제, 자녀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관심 많은 것 1등은 뭡니까? 건강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여는 쇠기로 어떤 기별을 전하는 게 답이겠어요? 건강기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뭐 아무리 무슨 예? 남묘 호랑개교를 믿든지 뭐 하든지 제가 건강을 얘기했더니 다 모여와요. 찾아가지 않아도 다 모여옵니다. 제가 뒤늦게 이것을 발견을 하고 아 쇠기 없이 도끼질을 했구나 미련하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 535페이지에 보니까 나는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의료선교 사업이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쇠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의료선교 사업 건강기별을 배워서 먼저 전하시길 바랍니다. 쇠기가 될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의료선교 사업이 현대 진리의 복음의 문을 여는 쇠기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이 도처에 그 다음 도끼질처럼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진짠가? 하고 써봤어요. 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새 천사의 기별만 밤낮 가리지 않고 전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복음전도 512페이지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안다면 목회 사업에 두 배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두 배나 더 성공을 거둔다고 나옵니다. 또 어떤 의료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목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보다 훨씬 능률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갔더니 와 앞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이유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 533페이지에 나는 그대들에게 불언간 의료선교사업 외에 목회 분야의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의료 선교 아니면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와서 앉아주지를 않아요. 예언전도 한다고 뿌리면 이제 언젠가는 안 모인다니까요. 아, 그런데 의료 선교를 하면서 모으면 돈을 주면서도 안 오던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와. 이야, 정말 방법까지도 예언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쇠기로 받고 치료되면서 마음이 열어지면 영원한 복음을 돕기질을 하게 될 때에 쫙 쪼개지는 것입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이셨었던 이 총회장 목사님이 특별한 목사님이에요. 한 교단의 대표인데 그냥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부흥회하다가 나올지어다 하면 그 줄에 사람이 다 넘어져. 그리고 다 나서. 근데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는데 자기 병은 안 났네.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자꾸 힘이 빠져요. 나올지어다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이고 자기 병이나 먼저 나꾸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왔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누구한테 배워 하고 팔짱 탁 끼고 있는데 건강기별을 전하다가 탁 세천사기별을 전하니까 며칠 지나서 딱 팔짱을 풀고서 똑같이 실천을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던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제친 예를 좀 주십시오. 성경만 가지고 하려면 같이 마주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딱 한 달 쇠기와 도끼질을 했더니 다시 침례를 달라고 해서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전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법까지. 제가 그래서 이 운동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해지는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돼요. 한국에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500명씩 침례가 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 세계 각 나라에 될까? 그래서 한 40개 나라를 저는 혼자 안 다녀요. 의료 선교단을 만들어서 뭐 중국, 인도, 페루, 하이티, 미얀마 한 30여 개국, 한 40개국을 다니면서 전하는데 어떤 나라라도 돼요. 중국에서 힘들 때도 예수 얘기한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나 건강 얘기하러 왔다. 지금 다 쫓겨났어요. 저는 다 검사합니다. 저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성경만 가리키러 다니는 사람 지금 다 쫓겨났어요. 못 들어가요. 저는 몇 달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왜? 뭐 건강 얘기하는데 뭐. 2500명 정도 이 연변극장에 아래 위층 꽉 찼는데 돈 주고도 모으기 어려운데 주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모았더라고요.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직 안 막아요. 해란강에 가서 동시에 187명 침례를 줬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한나란시에 침례를 준 예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또 그 힌두교 신이 3억 명이나 있다고 하는 요 인도에서 4천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이 의료 선교단원들과 가서 치료해 준다는데 뭐 왜 안 모여? 낮에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밤에는 건강 얘기에다 어느새 세천사기별 다 전했어. 미국에서도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후원금 하나도 안 받고 교인 하나도 와달라고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건강 얘기하다가 세천사기별 전하니까 어느새 다 침례 받겠대.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탕에서 침례를 넣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탕이 어딜까요? 태평양. 태평양에 가서 수십 명씩 주고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백퇴된 교회가 그냥 쉽게 태어났고 제가 나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늦은비 성령 꼭 받으시고 늦은비 성령을 힘입어 땅 끝까지 나가서 이 빛을 전하는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전도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를 막 해서 어떤 것부터 지금 먼저 해야 되나 지금 순서들을 재는데 이런 건물을 저 하나 있으면 뭐 또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또 사느냐 그러는데 저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시작할 만한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예전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로 다녔는데 이제는 석사, 박사, 학위까지 주는 제대로 된 이 의료 선교사를 교육하고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깨우러 돌아다니는 그런 이 마지막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